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라인댄스로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은 사랑아라는 곡을 맞춰서 우리가 라인댄스를 배워보겠는데요. 32카운트의 4월, 즉 4면을 도는 댄스입니다. 오늘 배울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록스텝이라는 스텝, 그 다음에 시저 스텝, 재즈박스 스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턴 동작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패들턴이나 스텝터치 턴이 아니라 축을 이용해서 도는 피버턴이라는 동작이 나옵니다. 우선 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른발을 앞에다 두고 턴을 할 때는 왼쪽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른발을 들고 스텝을 앞으로 이동해서 중심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2분의 1 턴을 하면 6시 방향을 보세요. 그 다음에 중심을 다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스텝 2분의 1 턴 또는 피버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놓고 중심을 이동하고 왼쪽 방향으로 턴을 하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중심을 옮겨 놓는 피버턴이라고 해요. 이 턴이 제가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왜 그러냐면, 라인댄스가 방향전환을 하면서 추는 춤이라 이 턴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동작에서 나오는 록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왼발이 허벅지 있죠? 허벅지가 와서 이렇게 잠겨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텝이 나가고 와서 허벅지를 잠그세요. 허벅지를 잠그면 발의 모양이 이렇게 크로스로 엇갈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록스텝은 앞으로 가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가서 잠그고, 이때 잠글 때 뒤에 왼발이 떨어져 있고 오른발을 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뒤에 와서 잠그고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가세요. 또 왼발 앞으로 가서 오른발이 잠겨진 상태에서 다시 왼발이 앞으로 가는 스텝입니다. 이게 록스텝이에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 갈 거예요. 스텝,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스텝, 록, 스텝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브러쉬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브러쉬, 이렇게 쓰는 브러쉬.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쓰냐면은 토, 볼, 볼이 면적이 넓잖아요. 볼로 바닥을 이렇게 쓰는 거를 브러쉬라 그래요.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그럼 록스텝하고 브러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록, 스텝을 가고 왼발을 브러쉬를 하세요. 그럼 왼발이 또 떨어져 있죠. 스텝, 록, 스텝, 브러쉬. 이렇게 록스텝과 브러쉬라는 모션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하고 오른발을 들고 계세요.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즈박스 스텝을 배운 적이 있으세요. 재즈박스, 제가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브러쉬한 발을 그대로 들고 크로스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놓고 다시 오른발을 옆으로 가고, 마지막 동작은 왼발이 오른발을 넘어가서 크로스로 끝나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러쉬한 상태에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체중은 왼발에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인 스텝 해보셨죠? 그레이프 바인, 오른쪽으로 가는 그레이프 바인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항상 터치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터치가 아니라 다시 크로스로 넘어가서 크로스로 끝이 나요. 두 번째 동작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즈박스 크로스, 바인스텝 크로스. 끝나는 동작이 크로스예요. 재즈박스 스텝을 밟고 크로스, 바인스텝을 가서 크로스. 체중 왼발에 두세요. 세 번째 섹션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저 스텝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시저. 이렇게 가위, 가위.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동작이에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 옆으로 가고 왼발을 모을 때 체중을 바꿔주면서 오른발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왼발이 옆으로 가고 오른발을 갖고 오면서 체중을 옮겨서 다시 왼발이 크로스가 되는 동작입니다. 시저 스텝이에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마지막 한 카운트는 홀드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동작을 멈추는 거를 홀드라고 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할 때 오른발 왼발 하나 쉬고 왼발 오른발 왼발 쉬고 이게 시저 스텝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도 오른발 시저 스텝을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번에서 이렇게 왼발에 체중을 두고 끝났어요. 그럼 다시 오른발로 시저 스텝을 한 번 더 하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는 바인 스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건데 왼쪽 발을 놓을 때 왼쪽 방향으로 9시로 턴을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 가슴, 골반, 발끝이 전부 같이 함께 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분의 1 피벗 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에 놓고 중심 이동했다가 그대로 2분의 1 방향 똑같이 얼굴, 가슴, 골반이 보고 체중을 왼발에 옮겨 놓으시면 네 번째 섹션까지 끝이 나요. 조금 어려우시죠? 천천히 다시 한번 마지막 동작 해보겠습니다. 시저 스텝이에요. 자, 오른발 시작. 시저 스텝. 바인 스텝 가서 4분의 1 돌고 다시 오른발을 놓고 2분의 1 돌아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왼발에 옮겨 놓으시면 네 번째 섹션까지 끝이 납니다. 제가 다시 첫 번째 섹션부터 마지막 섹션까지 카운트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항상 체중은 내가 시작하는 발은 가볍게 두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앞으로 가는 록스텝을 했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록스텝 브러쉬, 록스텝 브러쉬 하고 3시 방향에서 작품을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면을 보는 것도 있지만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스텝이 홀드가 되는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음악 박자랑 같이 맞춰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음악과 함께 댄스 즐겨보실까요? 가볍게 자, 몸을 흔들어주세요. 1, 2, 3, 4, 5, 6, 7, 한 번 더 2, 2, 3, 4, 자 오른발 들고 준비 5, 6, 7, 8 자 시저 쉬고 쉬고
자, 턴하세요. 시작. 락체 러쉬. 재즈박스. 시저 스텝. 쉬고. 쉬고. 턴. 록스텝 러쉬. 록스텝 재즈박스. 자, 시저 스텝. 시저 쉬고. 시저 쉬고. 시저 스텝 턴. 러쉬. 재즈박스. 리브. 옆으로. 시저 쉬고. 시저 스텝. 시저 스텝 턴. 앞에 처음부터. 러쉬. 재즈박스. 오른쪽. 시저.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록스텝 러쉬. 재즈박스. 오른쪽. 자, 시저 스텝.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러쉬. 재즈박스. 오른쪽. 자, 시저 스텝. 원, 투, 쉬고. 원, 투, 쉬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시작. 러쉬. 재즈박스. 시저.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셋, 둘. 자, 이제 12시 보세요. 처음부터 러쉬. 재즈박스. 바인 스텝, 크로스. 시저 스텝. 하나, 둘, 쉬고, 쉬고, 방향, 3시 방향, 러쉬, 재즈박스, 시저 스텝,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방향, 6시, 러쉬, 재즈박스, 시저 스텝, 시저 스텝, 시저 스텝, 턴. 처음부터 러쉬, 재즈박스, 시저 스텝.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셋, 둘. 자, 12시, 록스텝, 러쉬, 록스텝, 러쉬, 재즈박스, 시저 스텝. 하나, 둘, 쉬고, 둘, 둘, 쉬고, 셋, 둘. 어렵지 않게 댄스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라는 곡을 가지고 트위스트 동작과 재밌는 동작이 섞여 있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